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시작은 망토였다. 자이라가 1라운드에 나와주면 빠른 타이밍에 삼용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코는 무참 찌었다. 우디르 이성을 만들었다. 이 포병대를 맞췄다. 망토를 선택하고 애쉬가 나와 바로 용족은 무참 찌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애쉬 이성을 만들었다. 빛의 인도자를 맞췄다. 이게 뭐지였다. 2라운드가 채 다 지나가기도 전에 오용족이 완성되어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디르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6렙을 찍고 일단 이성인 뽀삐를 넣어 기사를 마쳤다. 태불망 이후는 초반에 막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끼를 먹었다. 자이라 이성을 만들었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이상대는 나간 모양이었다. 한번 쉬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이번에는 찬란한 수호천사를 써보기로 했다. 풀피 부하를 맛보기로 했다. 이건 일단 애쉬에게 줬다. 못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풀피로 살아나 이겨버려서 이래서 찬란한 수호천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스레쉬 이성을 만들었다. 구인수 피바라기를 만들었다. 큰 알이 깨져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지그까지 하나 만들었다. 현재 3기사지만 딱히 넣을 것이 없어서 이성이 붙은 녀석들을 그냥 계속 쓰기로 했다. 스레쉬가 찬란한 도장 애쉬를 끌고 오는 것은 아주 좋았다. 도장을 선택했다. 8렙을 찍었다. 4기사를 마쳤다. 도장을 만들었다. 혼자 할 수 있을까였지만 아크샤는 못 이기게 찌었다. 찬란한 수호천사의 가장 단점은 연장전에 들어가면 풀피 회복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상대 신드라는 오티를 던져버리고 그걸 스레쉬가 끌어버리니 애쉬가 끌리지 않아 상대의 연계는 아주 훌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에고를 먹었다. 애쉬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척후병에 주검까지 낀 잭슨은 매우 강했다. 그래도 조금 아픈 것은 나쁘지 않았다. 지팡이에 시너지가 나왔다. 기사를 선택했다. 그러면 노티를 빼고 비에고를 넣고 블루를 만들었다. 기사를 장착해서 4기사를 유지했다. 남은 템으로 고연포까지 만들었다. 아까 그 찬란한 도장 애쉬는 찬란한 도장 딩거로 되어 오용족을 맞춘 것 같았다. 딩거 아이템이 그나마 시원찮은데 스레쉬가 끌고 자이라가 묵고 하다 보니까 금방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잘 가시기였다. 다시 아이템이 나왔다. 바로 가고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 대천사를 하나 만들었다.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같은 결과였다. 도장을 선택했다. 9렙을 찍었다. 갈리오 이성을 만들었다. 볼베를 넣었다. 아이번을 넣어 망령을 맞췄다. 마지막은 그웬을 넣었다. 가고이를 볼베에게 주고 도장은 그웬에게 줬다. 상대 루시안을 보니 6포병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포병대 기문이 4개밖에 없고 뒤집기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2개나 얻어야 하니 굉장히 희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다.
이제야 세트 2성을 만들었다. 지팡이 망토가 나왔다. 딩거 2성을 만들었다. 비에고에게 있던 아이템을 딩거에게 모두 줬다. 그웬을 먹어 2성을 만들었다. 벨트가 나와 이것은 모래를 만들면 딱이었다. 아까 아슬아슬하게 계속 졌었는데 이제는 그냥 발라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상대는 트타 3성이었다. 악동 기반이 아니라 앞라인은 기병대에 뒷라인은 포병대였다. 트타와 세주 3성의 찬란한 도장 루시안이면 꽤나 강해 보였다. 하지만 밸류 차이로 내가 이겨버릴 수 있지 않을까 했다. 생각보다는 CC기가 좋아 그냥 이겨버렸다. 유령용에선 즉흑가 나왔다. 여기는 감시자였다. 루시안 3성을 노린 흔적이 있는데 포병대가 다른 상대와 겹쳐 실패한 듯 했다. 딩거 스킬이 슥 지나가며 녹이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렌 2성을 만들었다. 이 상대는 초반에 꽤나 강했는데 미신 3성 이외에는 성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돌베 2성을 만들었다. 아이번 2성을 만들었다. 상대는 헤카림까지 3성을 찍고 8레벨 가서 레일까지 추가해 4기병대까지 맞췄다. 돌베의 스킬은 아주 좋았고 트타가 푸탑 앞으로 점프해 면상공을 맞고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비싼 K를 먹었다. 가렌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웬 3성을 만들고 싶긴 한데 차선적인 가렌도 더 이상 나와주지 않았다. 이번 전투에서 지면 뇌절을 통해 그웬이나 가렌 3성을 노려보고 이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로 했다. 2라운드에 오용족을 맞췄는데 이왕이면 이기고 싶었다. 처음으로 오크 3성을 만드는 것보다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상대도 3성이 꽤나 많았지만 차이가 남이 눈에 훤히 보였다. 이렇게 기분 좋게 8연승으로 마무리하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